처방을 받으면 처방전을 가지고 양압기를 판매 또는 임대한 곳이죠. 가서 제출을 하면 또 그 서류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이제 그 보고가 되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이제 임대를 해주죠. 아, 임대를?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한 18,000원에서 20,000원 정도 하는 그 이제 그 사용 승인 같은 게 떨어지는 거네요. 네네, 결국은 네.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8,000원 가지고 계속 나를 그냥 이거를 그냥 꾸준히 사용만 하면 되는 건가요? 이게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양압기를 가져가서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고, 그렇겠죠. 귀한 그 건강보험 기금을 축내는 거기 때문에, 그렇죠. 네.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처음 3개월 동안에는 네. 양압기를 잘 쓰는지, 잘 쓸지 못 쓸지를 결정하는 기간이에요. 아. 이 사람이 줬는데 양압기 못 쓰겠다 하면은 뭐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냐면, 3개월 동안 21일 연속으로 하루도 안 빼고, 4시간 이상 꾸준하게 잘 쓰는 사람들은 이제 추가 연장이 되는데, 아~ 그게 아니고 썼다 맞다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나 21일을 하는데, 아, 18일 동안 열심히 잘 썼는데 하루를 또 깜빡 잊고 안 됐다? 그럼 다시 21일을 채워야 돼요. 아, 그래서 이런... 쉽지는 않은데, 네. 그래 그 어려운 그 구간을 통과했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또 이제 처방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. 6개월 동안 70%. 368, 180일 중에 70%면은 5개월 동안 잘 쓴다는 이 기록이 데이터가 여기에 다 그 스마트 이 카드에 아. 다 저장이 되거든요. 아, 사기 안 되네. 네. 안 쓰고 쓴 척 안 되네요. 써서 그게 일치 쓰는 게 안 아니고 되는구나, 이미 안 되는구나. 여기 365일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. 그 칩을 갖고 병원에 가서 잘 썼다는 걸 승인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. 아유. 그래야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지급돼요. 그래야만 네. 내 부담금이 아까 18,000원? 네, 그 정도 네, 18,000원 정도의 네. 그 금액으로 네.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하는데, 그게 처음에는 3개월,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6개월. 6개월마다 체크를 해야 돼요. 6개월마다? 네.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? 그렇죠. 확인 받고 이제 재처방. 아, 네. 네. 그렇게. 꾸준하게 병원을 네.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죠. 네, 여러분 그렇다고 한 꿀잠TV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.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.